이제 내일장 간판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이 시간에 제시해드렸던 정원철 대표의 내일장 간판주 애니플러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장님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온 현대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건설주들 움직임 계속해서 강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 장중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나름대로 한 4% 넘게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밑꼬리를 달고 다행스럽게도 오늘 종가가 거의 고가 부근에서 끝났다라는 점이 내일장에 그러니까 월요일장에 좀 공략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급도 현재 기관이 약 20만 주, 외국인 약 10만 주 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 고점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도 일단 매수 여력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 뭐 대우건설보다는 영업이익률은 다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건설주들이 다 52주 신고가를 갱신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상 직전 고점과 이렇게 괴리율을 보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가장 높은 건설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GS건설이나 대우건설 대비해서 탄력도가 그만큼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면 전반적으로 현대건설에 대한 접근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근데 좀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폭이 그러니까 이제 뭐 건설주들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네. 직전 고점을 다 뚫어준 모습들입니다만 직전 고점을 뚫어주고 얼마만큼 더 올라왔냐라고 보면 현대건설이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올라와 있다라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계속 가는 상황이고 고점에서 쌍끌이가 들어왔다? 이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가격대 49,800원, 5만 원에서 200원 빠진 좀 가격인데요. 일단 목표가는 6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분기 실적도 좀 좋게 발표를 했는데 충분히 고점 돌파하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부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민수 대표님의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도 건설, 건자재 쪽에서 골라왔는데요. 네. 강남제비까지 하면 안 됩니다. 네. 스코까지 붙어야 됩니다. 꼭 붙여야죠. 네, 꼭 붙여야 됩니다. 네, 이름이 이상해지다 보니까. 네. 네,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비표 페인트죠. 네, 이 회사가 페인트 쪽도 건자재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존의 페인트 종목들이 뭐 윤석열 테마 쪽으로 막 움직였던 종목들도 있는데 그거 빼고 실적과 그리고 저평가로 논한다. 이 회사가 당연히 돋보여야 된다고 생각들고 있고요. 업황이 부진했을 때도 꾸준하게 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흑자 기조 유지하다가 이제 원자재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 상승 요인이 나왔죠. 근데 대표적인 건설이나 자동차, 선박 이런 쪽도 전망 업황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을 올려줘도 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 주목하는 거는 공장 이전을 하는데 안양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안양 공장이 그러면은 어떻게 쓰일 것이냐? 그러면 재평가를 통해서 개발을 한다. 이익이 나오겠죠. 이런 쪽도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보게 되면은 작년 기준으로 PR 6배, PBR 0.26배 많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탄력 받아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목표가는 한 4만 3천 원대까지 좀 높이 잡았습니다.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2만 7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건설 그리고 건설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표님의 종목은 강남 제비스코 페인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4만 3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하나금융지주의 실적이 발표가 돼서 일단 확인을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1%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데 영업이익이 22% 증가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장 전망치를 좀 상회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우리금융, KB금융에 이어서 하나금융까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내일장 간판주 다음 주 월요일에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설명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